얘들아, 안녕. 오늘은 레슨 3, 랭귀지 포커스 세 번째 시간, so that can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파일 넘버는 16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볼까요?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저네 가지 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염두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so that can에 시작하기 전에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등위 접속사는 두 개의 절,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and, but, or, so, for 다섯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에요. 이두 개를 and라는 요거 중에서 하나가 연결될 때 이런 것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된 절을 등위 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he left. 그는 떠났고 나는 stayed here. 여기 머물렀다. 두 개가 어때? 그냥 나란하게 동등한 위치다. 누가 누구한테 속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제외하고 두 개의 절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모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을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t is natural that summer is hot 할 때, 우리 그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할 때 that이 진주어 역할을 하는 거 했었지. 여름은 덥다라는 것은 natural하다, 자연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할때 이게 주어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명사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우리가 배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얘기해요. 얘네들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that부터 read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한번 볼까요? 나는 북스토어에 갔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사기 위해서는 어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지. 서점에 갔었다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부사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부사절이다. 자,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부사절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o that 주어 could를 쓰는 경우에 써. 왜 could를 썼어? went가 과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똑같이 in order t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that 대신에 to로 바뀌었어요. to로 바뀌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온다. 그래서 to buy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야 앞에 있는 요번에는 in order를 so as로 바꿔서 요렇게 쓰는 방법이 또 있다. to by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때? in order이나 so as를 빼고 그냥 to만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3, 4번이랑 5번이랑 차이가 뭔가요? 3, 4번에 비해서 5번은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를 쓰는 거고 그냥 to buy는 그냥 책을 사기 위해서라는 그냥 보통 말이야. 근데 이거를 책을 산다라는 걸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 전치사 for를 쓰고 ing를 동명사를 쓰는 방법도 있겠다.
자, 이 여섯 가지 방법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o that can은 큰 의미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의미도 알아두시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so that can, so that can이 있는데 얘가 지금 어때?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 했을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쉼표가 없으면 그때 어때? 유턴해서 가라 그랬고 계속적 용법 할 때 어땠어? 쉼표가 있으면 직진해서 가라 그랬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턴 해석이 뭐야? 잘 봐. 여기 보면 1번으로 가서 나는 했다가 그 다음에 어때? 2번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때? 다시 3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이게 유턴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진 해석은 어때? 봐, 직진이니까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 3번으로 이렇게 바로 가면 되지. 지금 직진하잖아. 유턴하지 않고. 자, 그래서 밑에 해석을 할 때 어때? 1번부터 먼저 나는 했다가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책을 한 권 사기 위해서 그 다음 다시 유턴을 해서 거꾸로 돌아서 어떻게? 서점에 갔다.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런데 쉼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나는 서점에 갔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쉼표가 없을 때는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고 쉼표가 있으면 뭐라고 해석해? 그래서라고 해석한다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유턴 해석이랑 직진 해석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자료 미리 다운받아서 프린트 해놓고 들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으로 so that can을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자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어때?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so that 주어 can 동사 요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떻다? 앞에 쉼표가 있어서 쉼표를 찍고 so that you can 동사를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 so that you can 동사 그 사이에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so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so that you can 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목적이라 그랬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쉼표가 있는 so that you can 동사는 어떻게? 여기 있잖아.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so 형용사 부사가 있고 that you can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너무 뭐뭐 해서 무엇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enough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요 두 가지. 그는 너무 부자라서 그는 스포츠카를 살 수 있다. 그는 부자다. 뭐 스포츠카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다 이 말이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자, so that so 형용사 that can't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 자, 보자. 이거는 자, 오케이.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So that 하고 can't가 됐어. 그럼 얘는 to로 바꿨어. 그 소녀는 너무 shy, 수줍어서 can't speak, 말할 수 없어요.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shy해요. 못마겐 너무 shy해요. 자,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자, so that
can과 can't를 enough to와 too to로 바꾸는데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so 형용사 that 주어는 그냥 so 형용사 that 주어 so 형용사 that 주어 요거는 그냥 뭐로 된다? to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짧은 can은 긴 enough로 바뀌고 긴 can't는 짧은 to로 바꾼다. 자, 그래서 하나는 두 번째 동사 앞에 쓰고 하나는 첫 번째 동사 뒤에 쓴다. 두 번째 동사의 앞에 쓰고 첫 번째 동사의 뒤에 쓴다. 두 번째 동사의 앞에 쓰고 첫 번째 동사의 뒤에 쓴다. 자, 라는 거 잘 봐두시고, 자, 요 구분해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so that can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선생님 수업한 거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3과 문법, grammar in use 두 개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3과 본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